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월수팀은 하루 두 종목을 편입할 예정이고요. 한 달 동안 월수, 화목 이렇게 팀 간의 대결, 개인 간의 대결이 펼쳤습니다. 또 수익률 차이는 종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유의사항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팀 찬스 월 1회가 가능한데요. 팀원끼리 합의해서 찬스 사용을 해서 1인의 포트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팀 대결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오늘 10.36%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화목팀 44.47%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의 수익률 격차는 34.11%포인트로 현재 화목팀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수팀 어떤 종목 편입해 주실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별 현황도 살펴볼게요. 네, 그대로인데요. 일단 1위는 김응태 매니저 27.3%로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요. 2위에 김병진 매니저 20.82%로 올라와 있습니다. 3위 이가람 매니저 15.66%로 랭크되어 있네요.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응태 매니저의 대한전선 31.8%로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의 효성중공업 28.41%로 2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백인현 매니저의 3위로 DNC미디어 19.94%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사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장 24,400원 종가로 포트에서 아웃됐습니다. 이렇게 특이사항까지 살펴봤고요. 월수팀 팀 대결까지 함께하시죠. 네, 월수팀과 함께 특별한 포트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힘내셔야 됩니다. 그쵸, 매니저님들? 네, 힘내겠습니다. 네. 아니, 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내셔야죠. 네. 돈 내셔야죠. 자신감이 좀 넘치시네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조범수 매니저님 저랑 싸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죠? 아니, 싸워서 이길 게 뭐 있겠습니까? 가져갈 것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 제가 더 월수팀도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저도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니저님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백일현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잠시만요. 제가 종목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성광밴드, KH바텍,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코리아 FT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먼저 성광밴드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이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외에 이제 실적 성장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선기자재랑 제가 화장품 관련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성광밴드는 조선 기자재 종목에 포함된 종목이긴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못 올랐는데 뭐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 이후에 새로운 수주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에는 실적이 계속해서 더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KH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 8월 달에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6세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죠. 제가 이제 회사 측에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폴더블폰 출시 전에 한 달 보름 전부터 이제 수주 물량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한 7,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한 6월 달이나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물량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2분기나 3분기가 KH바텍의 성수기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뭐 폴더블폰 관련 종목 중에서 바이넴텍이 더 잘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탄탄하게 기존까지 지금까지 꾸준한 실적을 보여줬던 KH바텍도 외장인지 쪽에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H바텍은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KH바텍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성광밴드 리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치즈볼 민주님께서 조범수 이긴다며 이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7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월수팀이 어떻게 역전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내에는 종목들 계속해서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조범수 매니저님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이번 달 휴일이 너무 많아서 좀 꼬였어요. 맞아요. 네, 선정도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천연가스 올라가고 SFC 맞추고 있는데 포트에 없잖아요. 네. 네, 이게 너무 지금 아쉬운데 GSE 먼저 보실게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가고 좋은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선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에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GSE가 천연가스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더 가는 건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SK가스나 대체 쪽이 더 잘 가는 모습이 있어요. GSE는 일단 악재성 재료로 좀 움직였던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그래도 천연가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여실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악재성 재료라는 게 하나 더 붙어야 된다는 흐름 때문에 아쉬울 뿐이지 충분하게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한번 볼게요. 이번 달에 진짜 좀 많이 꼬였어요. 대한해운도 올라가다가 증시 상황에서 묻혀서 이제 눌린 상황인데 대한해운 같은 경우 그래도 괜찮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간 조정 형태로 고가권에서 잘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SCFI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갱신하고 있는 만큼 이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 전 수급의 이동적으로 좀 봐요. 반도체나 대체 에너지가 눌리거나 쉬어가는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운주는 그래도 아직 괜찮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 중이다 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대한해운 이렇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그리고 해운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2위를 달려가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 전체 수익률 20%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저는 로봇주인 유로메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보로보가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뭐 최저임금 이슈도 있었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제부터는 좀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유로메카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추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마이너스 한 8%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좀 조정 구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회복하면 하루만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는 왠지 오늘 매니저님들 반도체 종목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씩 준비하셨는데 과연 반도체 종목도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영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일단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식품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식품 관련 종목 중에서 라면 업체 뭐 예를 들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 시리즈가 이제 해외에서 엄청 많이 팔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농심이랑 오뚜기보다 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라면 이외에 최근에는 뭐 냉동 김밥이라든지 우영이 팔고 있는 냉동 김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김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약 70%를 우리나라가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수혜 관련 종목들이 있겠지만 동원 FMB가 가장 눈여겨볼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원 FMB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동원 FMB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부터 기관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원 FMB 같은 경우에는 참치 가격이 계속해서 다운되게 되면 수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참치 가격이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동원 FMB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보다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참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참치를 구입하는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마진율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원 FMB도 김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김 관련 판매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김 같은 경우에도 해외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근처럼 고환율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김을 많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동원 FMB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원 FMB 같은 경우에 오늘 고점을 찍고 조금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다시 메우는 양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48,000원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3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에서 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동원 F&B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목표가는 4만 8천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관련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는 계속해서 밀고 있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FDA를 통과한 자외선 차단제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계랑 무기물계가 있는데 무기물계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백탁 현상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피부에 부담을 적게 준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바로 이제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무기물계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만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의 생산 시설이 FDA 인증을 받았다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SM이랑 로레알 등 글로벌 고객사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검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38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9% 상승을 했는데요. 뭐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진 뷰티 사이언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가 더 많이 팔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 다른 계절보다는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성수기를 앞두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저점을 잡아가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한다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보다 조금 높으면 15,00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저점에서 모아가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범수 매니저의 종목들도 들어볼 텐데요. 두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자고 하셔가지고 좀 꼼꼼히 좋은 종목 골라왔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뭐 구리, 원자재 이런 거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실적도 좋고 해외 매출도 좋고 네. 그런 종목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삼박자가 다 있네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알맥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맥이라고 하면 알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알자 들어가니까 알루미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루미늄을 통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 프레스형 현금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미중 관세 부과 부분에서 네, 이제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리가 급격하게 올라왔었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중국 경기, 특히나 중국이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소리소문, 구리가 크게 집중하지 않는 동안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에 구리 쪽도 올라갔지만 구리의 대체재로도 이야기가 나오는 알루미늄의 상승도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맥 같은 경우에는 조일 알루미늄, 다른 알루미늄 주들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상승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알맥이 해외 또 이제 전기차 모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비밀 유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체로 보다 보면은 어딜까 고민이 많긴 한데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알맥이 매출 비중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면은 진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매출 비중 중에 74%가 해외 매출이에요. 다 수출입니다. 수출 다 수출이에요.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중 수출 비중이 66.6%입니다. 그 중에서 매출 비중은 74%이고요. 상당히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연 단위로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일부 매출 영업이익이 줄어든 모습이 있습니다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다시 올라오면서 가격 정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런 종목 상당히 좋아하죠. 급격한 급등 나온 다음에
깔끔하게 가격 조정 거래 이제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나오는 상태를 좋아하는데 이 종목 좀 높게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7만 원대 먼저 말씀 전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알맥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구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셨는데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3만 6천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OFC 좋다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SOFC 관련주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LTC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OFC 관련주 대장주 이제 SK 이터닉스와 한선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는데 그 종목들은 상한가가 들어갔었다 보니까 오히려 SOFC의 이제 소재 쪽으로 전해질 기술을 특허를 보유한 기업인 LTC를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굳이 왜 LTC를 가져왔냐면은 LTC가 이제 화학 업체인데 이 LTC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한 기업이 있는데 해당 기업이 SK 하이닉스의 HBM향 세정 장비를 또 납품과 관련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오늘 이제 새벽에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올라가서 SK 하이닉스 더 가고 한미 반도체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반도체들 같은 경우 많이 떠서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올라가도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SOFC 쪽으로도 좋고 SK 하이닉스 향 내에서도 좋은 종목입니다. L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기관이랑 투신 쪽에서 수급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난 고점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한번 과감하게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를 22,5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TC였습니다. SOFC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 수혜까지 더불어 있다고 하는데요. 목표가는 22,500원, 손절가는 17,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뷰가 궁금하다, 조범수 매니저 찾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등을 달려가고 있는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주제로 다루었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해질 지지체를 좀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주목받는 이유가요, 에너지를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그래요. 뭐 수소나 천연가스, 메탄 이런 것들을 연료전지를 사용을 해서요, 물과 또는 뭐 이산화탄소 이 정도만 이제 또 배출하고 메탄은 태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발전처럼 딱히 뭐 허가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또 블룸버그 에너지가 17% 이상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주가가 더 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모센스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천억 원대 조금 넘어가는 종목인데요. 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화력발전보다도 에너지 전환 효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전력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로 편입하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9,900원 잡고 이 종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아모센스였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김병진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할 종목은요, 화장품 기업인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국내에 이제 다양한 ODM 화장품 기업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케어 관련된 제품을요, 일반 우리나라 화장품과 좀 다르게 일반 의약품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OTC 제조 관련된 이 공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미국 FDA에 그와 관련된 공장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잉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좀 인수를 통해서 OTC 제조 영역을 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 다른 기업들은 미국향 매출이 좀 미미해요. 천억 미만으로 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미국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선케어 시장이 3조 원이 넘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내 브랜드가 충분히 저는 인지가 될 수 있고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 봅니다.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49,000원, 손절 가격은 40,000원 잡고 이 종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진 매니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였습니다.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40,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김병진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편입 종목 조범수 매니저는 LTC 알맥을 담았고요. 또 백인현 매니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 그리고 동원 FMB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김병진 매니저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센스를 담았는데요. 딱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을 담은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방향이 어떨지 그리고 월수팀이 화목팀을 역전할 수 있을지까지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혜린 아나운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